친구들 안녕. 만나서 반가워요. 2022년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했네요.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가요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고 해요. 우리 친구들 그림처럼 예수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아직도 벌써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고 씩씩하고 밥도 잘 먹고 또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건강하게 올 한 해도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데 더 많이 힘을 쓰고 또 지금은 에벡스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.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을 더 많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바라기는 정말 씩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횃불교회 어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모두 안녕.